레이어를 하나 깔은 다음에 이런 브러쉬.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브러쉬는 연필이랑 같이 쓰고 있어서 브러쉬 이렇게 맞춰주세요. 브러쉬 이렇게 맞춰주시고 브러쉬 모양은 가장 자연스러운 브러쉬 맨 꼭대기 보시면은 요런 애들 제너럴 브러쉬라고 되어 있는 얘네들이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다른 속성이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이걸로 자연스럽게 덮어서 없애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아까 그 방법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요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 복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일단은 얘 갖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사용하기 전에 아이드로퍼로 아이 눌러서 영어, 잉글리시, 아이 한국어면 안 통할 수가 있어요. 예, 좀 나왔네요. 요 부분을 뽁뽁뽁뽁뽁뽁 찍어봤어요. 그 다음에 브러쉬로 바꾼 다음에 붓 크기를 좀 작게 여러분들 뭐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괄호 열기 작게 그 다음에 요 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에 있는 거는 원본 그대로 있는 데다가 제가 터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원본 자체를 자연스럽게 가리는 방법이 여러분 물체 자체를 자 이건 조금 크기를 줄이면서 지금 사용하는 농도는 오파서티 50 정도로 놓고 쓰고 있네요. 7 누르면 70% 자동으로 바뀌고 있죠. 터치가 편한 분들은 이렇게 터치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동네도 한번 뽑아줘봐. 컬러가 틀려. 아이 쪽쪽쪽쪽쪽쪽 브러쉬 B 미안해요. 단축키를 너무 많이 자주 보여드려서. 네,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자, 또 포토샵이 또 자랑하는 게 이미지 보정하는 애거든요. 자, 이미지 보정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 괜찮아? 아, 여기 조금 보인다. 아하. 따다다. 컬러가 틀려. 너무 부드러워서 못 느껴요. 따다다다. 브러쉬. 어때? 표시 안 나지? 표시 안 난다. 여기도 해봐. 컬러 틀려. 아예 톡톡톡톡톡톡. 이건 다른 거 한번 보여드려볼까? 너무 많이 보여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먼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브러쉬 비비비비. 아이와 비를 왔다 갔다 하네요. 아이는 색깔을 뽑아낼 때 쓰인다. 쪽쪽쪽쪽. 비는 브러쉬로 바꾼다. 진짜 때를 없애네. 미안해요. 저 혼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여러분 봐도 컬러 틀리죠. 이렇게 덮어서 없애버렸는데 위는 다른 방법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미안해요. 한두 개가 아니라 원본 그림 컨트롤 J 조금 위로 올려볼게요. 이거는 제 마음대로 편집하는 거라 이거는 패치 툴을 이용할 거예요. PATCH 패치. 패치 툴? 꼬맨다란 뜻이죠. 꼬맨다. 혹시 얼굴 뜯어 고치는 그 기법 아시나요? 얼굴 뜯어 고치는 거를 이걸로 많이 또 해줘요. 자, 패치는 원본 갖고 작업하는 게 좋다. 걱정하지 마세요. 밑에 원본 따로 있고 복제한 거에다가 자 컨트롤 J를 누르면 무작정 복제가 되니까 물론 하나에만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언두 컨트롤 G를 누르고 다시 인지 아래로 와볼게요. 요번에 툴 중에 보정하는 때 많이 사용하는 자 요거 이 반창고 한번 찾아보실래요? 반창고 예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스폿 힐링 패치 예 여기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사물을 또 자연스럽게 또 덮어줄 때 좀 많이 써먹는데 약간의 단점들도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스폿 힐링 브러쉬를 이용해서 스폿 힐링 브러쉬 같은 경우는 터치를 해주시면 현재 원본 복제한 요 레이어에 크기는 거의 동일합니다. 붓 크기를 크게 할 때는
대괄호 열기. 터치 한번 해볼게요. 예, 뭔가, 예, 그냥 이게 닦아주면 돼요. 아니, 내가 써본 것 중에 이게 더 제일 안 돼. 한번 이렇게 닦아보세요. 이렇게. 다시. 아니, 이 좋은 걸 먼저 소개했어야죠. 방금 이상한 잔상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훅 지나가면 돼요. 아, 여러분, 모래 위에 만약에 더러운 쓰레기가 있다거나 할 때, 모래 주변과 함께 싹 흩어 지나가면은, 글쎄요, 충청도에서는 탑색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어요. 먼지, 탑색기를 싹 흘려드리면서 물체를 확실히 없애버립니다. 훨씬 안 돼? 아, 네. 요거 괜찮네. 자, 기타 이거 말고요. 힐링이라는 브러쉬도 있는데 그냥 찍으면 경고 문구가 나와서 요건 조금 복잡해요. 아, 그냥 닦아주면 되는데. 알트 클릭한 다음에 샘플 위치를 쭉 뽑아서 요렇게 흩어주면 이 샘플 십자 모양이 따라가면서 애들 뭉개주는데 뿌연 현상이 좀 나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하면서 없애주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어때요? 뭔가 번져갖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왜? 아니 이 사인펜 한 거를 이렇게 싹 덮어주는데 물이 번져버렸어 갑자기. 약간 답답할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그거네. 방법은 스팟 힐링 브러쉬. 스팟은 점, 힐링은 치유하다. 그러니까 점 치유 브러쉬 붓 이렇게. 그 얘가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아까 보셨던 게 얘로 했던 거예요. 확 훑어 지나가면서 물체를 없애버립니다. 요즘은 뭐 어도비가 여기다가 뭐 다른 걸 넣어주기도 하는데 근데 손을 너무 많이 건드려야 돼서 예, 자연스럽게 없애고는 있습니다만 손이 너무 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선된 애가 패치라는 툴로 넘어가게 돼요. 패치에서 저는 잠시 멈춰 볼게요. 그러니까 패치 툴에 머물렀다가 손을 딱 떼볼게요. 패치는 뭐 하느냐? 셀렉트를 좀 기반으로 해요. 자, 여러분 올가미 툴 중에 이렇게 생긴 라쏘 툴이랑 복제해서 자연스럽게 덮는 기술이 융합된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사용 방법은 되게 단순하고 깨끗한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손 뗄게요. 컨트롤 D. 아니, 이거 누르면 안 돼요. 선택 해제돼서 안 돼요. 아, 다시. 이렇게 놓고 가장 깨끗한 위치에다가 얘를 이렇게 던져주면 약간 번짐은 있지만 조금 밀어가면서 다시 요만큼 이렇게 뿌연현상이 약간 나오는 게 단점이고요. 다음, 이게 너무 어려운 경우는 라쏘랑 너무 비슷하니까 폴리곤을 라쏘로 전환시킨 다음에 자, 좀 넓은 범위를 좀 밑에 있는 애들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셀렉트, 예, 맞아요. 셀렉트 툴 쓰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더블 클릭. 됐어? 일로 와봐. 얘한테 부탁해봐. 얘를, 여기 예시가 보이네요. 얘를 이렇게 해달라니까. 이런 식으로. 신발 방금 없애는 거 보셨죠? 나 지금 그 흉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딱 잡고 슬쩍 가서 가장 깔끔한 자리에다가 좋은데? 예, 바로 폴리고날 툴이랑 쓰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가장 깔끔한 위치가 좀 있어야 돼요. 자, 절반 끊을까요? 예, 요만큼 끊어주고 얘로 바꿔주신 다음에 특히 점 많은 분들 가장 깨끗한 점 위치에 딱 던지면 점이 없어져 버려요. 진짜요? 예, 얼굴 보정할 때도 많이 씁니다. 예, 이 근처? 약간 뿌옇게 보여서 맨 마지막 붓터치를 좀 해주시는 게 원래 좋아요. 예, 그래서 붓터치를 원래 맨 마지막으로 마무리. 이런 데는 안 돼요. 이런 데다 올려놓으시면 얘 흉내를 좀 내요. 너 위 말고 내가 원했던 건 요 자리라고. 예, 어때요? 그럴싸하죠, 그죠? 여러분 1, 2, 3 중에 뭘 선택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붓터치를 맨 마지막에 마무리 작업하는데 쓰는 걸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약간 먼지가 남아갖고 더럽게 보이네요. 더러워라. 아이고 더러워. 네. 내가 그래도 도와준다고 했잖아. 누군가. 너 말고. 아까 붓터치 했던 애가. 자, 레이어 깔아주고 아이드로퍼 찍어주고 어색한 데가 어디야? 여기 약간 먼지가 있다. 다다다다다다 비 예. 거즘 표시 안 나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원본이 있어야 돼요. 복잡하니까 그룹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디자인한 게 있거든요. 디자인하고 여기 틈이 약간 보이네. 디자인한 소스가 일러스트에 있어요. 자, 이건가? 자네가 원하는 게 이거였나? 예, 거기 자연스럽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포켓몬, 포켓볼은 아니지만 선택해 봤고요. 컨트롤 C. 포토샵으로 왔어요. 포토샵으로 왔고,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일 때는 스마트 오브젝트, 스마트 오브젝트? 키워드, 본 영상의 키워드는 스마트 오브젝트입니다. 브러쉬도 아니고요. 패치도 아니고요.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보이죠? 예, 보입니다. 일단 제대로 놓은 상태, X차처럼 보이는 게 얘네들이 큰 특징이에요. 야, 어디서 가져온 X요? 미안합니다. 어디서 가져온 X입니다. 엔터. 이렇게 보인다면 스마트 오브젝트. 혹시 이런 걸 경험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모르고 현재 포토샵 파일에 외부에 있는 이미지 1JPG, 2JPG, 3JPG, 4JPG를 무작정 던지는 분들도 스마트 오브젝트를 경험하세요. 그래요? 스마트 오브젝트는 아무 때나 막 던지면 나오는 그런 외부에 있는 파일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이 작업하는 문서 안에 그냥 무작정 던지거나 하면은 특히 AI 파일의 일부, 포토샵 파일의 일부, 심지어는 내가 A라는 PSD 파일이거든요. B라는 PSD 파일에 던져지면 그냥 외부에서 온 손님이야. 외부에서 온 손님을 무조건 고급 개체, 영어로는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여기다 던졌어요. 보세요. 건전지 상자에다가 무심코 던졌어요. 뜨나요? 뜨는데 화면에는 어떤 표시 나오죠? X. 원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이 독특한 모양을 다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형상 빼고는 Alt키 눌러서 4번 만들어 봤고요. 현재 보이는 애들을 여러분들 뭐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요건 초 요 타점을 여기다 한번 잡아 보고요. 안 되면 방향키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T. 컨트롤 T의 위치는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 요의 단축키가 바로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입니다. 이거 눌러주고 X차처럼 보이면 당황스럽겠지만 모서리나 중간 이런 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중간 부분도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두 개의 점이 움직이면서 아주 자유로운 편집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안 맞는 경우는 컨트롤 누르면서 이런 부분의 마무리 이쪽도 봐야 되겠네요. TV 브라운 속에 보이는 특정한 형상 아래까지 펼쳐 내린다면 찌그러진 모양이 안 나올 것 같네요. 컨트롤 누르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안 맞아 보여서 역시 컨트롤 누르면서 이렇게 맞춰주고 엔터. 예, 뭐 여러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전혀 다른 인격체라는 거. 더블 클릭하면은 별도의 창이 뜨고요.
자, 여기다가는 cat, cats. 월드 글씨가 좀 바뀌어 있죠? 엔터. 고양이 한 마리도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T. 거기 줄여주고. 네, 이렇게 넘기는 게 좀 힘든 경우는 컨트롤 T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플립 호리전탈.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엔터키를 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Cats World 원근감 이런 걸 고려할 겸해서 이 친구를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앞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세이브. 이 중에는 스마트 오브젝트가 없겠지? 예, 뭐 같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애들 세이브 한번 해보고 옆 칸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고양이 두 마리가 박혀 있는 로고가 그대로 반영된 게 화면에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